순수하게 남은 예산을 의미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라북도와 시군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9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재원 부족 이유가 허울에 불과하다며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 농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